마음이 드세요? 지금 미안하다고 했는데 과연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한 걸까요? 보천에서 벌어진 고무통 살인사건, 바로 엽기적인 그 사건의 용의자가 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순욱 기자. 네. 예. 지금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까? 글쎄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잘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 한 말인지 국민들에게 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세상에 드러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스터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 도대체가 미스터리예요. 어디가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용의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새로 나온 진술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고 숨진 남편의 시신을 옮겼다. 뭐 이렇게 100만 원을 주고 예 주고 누군가에게 주고 시신을 옮기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새로운 진술을 그게 했고요. 그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본인도 그게 누구인지 말이 진술이 번복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외국인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발견된 시신은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 10년 전에 자연사했다라고 그랬죠, 했는데 처음에. 예 또 뭐 처음에는 본인은 자기가 죽였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아니다 사실은 자연사한 거다 베란다에 혼자 쓰러져서 죽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해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도대체 어떤 말을 믿고 수사를 해야 될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돈 100만 원을 주고 누군가에게 시신을 운반을 시켰다라는 말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 이 가해자 여성 이 여성의 키가 150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 둘을 살해했다라고 이게 가능한지 여부 때문에 이제 공범의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씨가 그렇다면 마취제 같은 어떤 약물을 써서 남성을 무력화시키고 어떤 살해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숨진 이 여인의 남편 박 씨는 숨지기 전까지 예전에 과거 약물을 이용해서 가축을 교배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나 어떤 약물을 가지고 남편에게 약물을 주입해서 어떤 살해를 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화면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100만 원을 주고 시신을 옮겼다. 이건 본인이 공범이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을 한 거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100만 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경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면 네. 범인이 공범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남자를 죽였다고 했다가 지금 한국 남성을 죽였다고 다시 진술을 바꿨죠. 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은 뭐냐면요. 본인은 또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모르고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착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남성, 숨진 남성 알고 보니 같은 회사를 다니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49살 남성인데요. 동료요? 네. 이 남성이 사실은 이 같이 다니던 회사에서 둘 사이에 불륜이 들통나서 회사에서 이 남성이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 해고된 뒤에는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면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월급 통장을 여성이 이 씨가 갖고 있으면서 좌지우지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틀어지고 감정이 상해 있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남성을 이 씨가 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경찰이 추측하고 있는 제가 가장 가능성 높은 추측입니다. 궁금한 것이 근데 외국인 남성도 죽였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물론 오락가락 진술이긴 하지만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기보다 다른 숨기고 있는 추가 범행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경찰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 검찰이나 경찰로서는 가장 난감한 상태거든요. 되게 시인을 범행을 시인하면 가장 편하죠. 그런데 부인하는 것도 시인보다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것도 논리적이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때 가장 어렵거든요. 바로 이번 피의자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도 그랬습니다. 혹시 이 씨가 이모 씨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그렇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관의 말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어떤 병력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그러면요. 네.
고도의 계산에 의해서 지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그 정도의 어떤 범죄를 계획하고 경찰의 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궁금한 것이 아들 진술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네네. 아들도 분명히 아버지가 예전에 자연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 진술까지 바뀌는 걸 보면 네. 이 공소시효를 의식한 아주 계획된 진술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이 숨진 박 씨, 남편이죠. 이 숨진 박 씨의 최근 10년의 행적을 지금 찾아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처음엔 10년 전에 집을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자연사했다고 말한 엄마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이 박 씨의 행적이 드러나면 10년 전에 죽었다고 한 말도 모두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지금 집중적으로 이 숨진 박 씨가 최근 10년 동안 행동한 어떤 움직였던 예. 기록이 남아있는지 흔적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참 들어도 엽기적이고 참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은,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10년 전에 자연사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10년 동안 시신이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그 고무통 속 위에 있었던 소금 가마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 진술에 의하면요. 소금에 담궈두면 사람의 뼈도 삭힐 수 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모 씨가 아들과 함께 이 남편의 시신을 소금으로 삭혀서 없애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금 의심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끔찍하죠. 정말 엽기적입니다. 네. 사건의 진상 빨리 밝혀져야 되겠네요.